Yo, what's good, everybody?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여러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다의 J 플러스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보려고 하는 찰나에 반다가 무슨 미스터리 트랙을 하나 업로드를 했어요. 지금 테스팅이라고 하는 트랙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반다가 뭔가를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뉴 프로젝트겠죠. 어떤 트랙인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한 34초 분량의 이 곡에 대해서 리액션을 해볼까 합니다. 아주 잠깐 동안의 리액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가볍게 즐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반다의 이 미스터리 트랙, 예, 테스팅에 대해서 리액션을 시작을 해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뭐야 이거? 약간 느낌이 차이니즈 힙합 느낌 나는데? 약간 그 랩 플로우 자체도 쿵푸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 계속 들어보죠. 미쳤는데 이거? 이거 뭐죠 도대체? 이 곡의 정체가 뭐야? 에이 호호호 야 34초 분량의 곡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반다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려고 이런 미스테리한 음악을 올렸을까요? 엄청나게 인상이 깊습니다. 저는 핫보이와 J+O를 통해서 반다라는 아티스트가 이런 아티스트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떤 다음 트랙이 어떤 곡이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이거 일종의 티저 같은 거겠죠? 너무 놀라운데? 제가 아까 쿵푸 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랩하는 느낌이 핫보이랑 J+O에서는 듣던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라서 좀 신선하기도 했는데 이게 게임 캐릭터로 치면은 킹 오브 파이터 중국 팀에 등장하는 그 치권하는 캐릭터 그 친 있잖아요. 약간 친의 느낌 같았어. 그러니까 친의 어떤 무브랑 약간 이 랩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하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대단한 트랙이 나오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chilling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